안녕하십니까. PD수첩 2012년 신년기획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계부채 900조 원 시대에 빚과 함께 결혼할 수밖에 없는 20, 30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4,6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8%가 늘었습니다. 20대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1,268만 원으로 1년 사이 35.4%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부채 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빚 때문에 미래를 빼앗겼다 말하는 20, 30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말 아침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33살의 김수현 씨. 성남과 강릉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고 이제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2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도록 하자. 남자친구 김정만 씨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들은 올해로 연애만 14년째입니다. 연애는 오래 했는데 실제로 만나고 데이트한 거는 14년 중에서 한 4년밖에 안 돼요. 대학생 새내기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는 정만 씨와 수현 씨. 어느덧 서른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다른 커플의 결혼식을 바라보던 수현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부러웠나 봐요. 그냥 일단 결혼하신 분들 다 대단해 보여요. 당연히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계속 상황이다 보니까 미뤄졌고 좀 되게 미안해요 제가. 다른 연인들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두 사람에겐 아직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고 합니다. 비싼 결혼 비용이 문제입니다. 지금 샵 차량분을 빼면 80만 원이 되는 거고 추가하면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리허설 촬영비야. 완전 스냅도 50만 원을 못하는 거네. 최저가 80, 비싼 거 120. 돈을 모아서 결혼식을 하려고 했지만 해마다 결혼 비용은 점점 올랐고 정만 씨와 수현 씨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비싸다 싶으면 본식만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요. 본식만 해도 이게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남들 하는 거 다 안 하고 그냥 예식장에서 예식만 하는 거. IMF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대학 때부터 혼자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왔던 수현 씨는 사무직으로 일해 번 돈으로 빚을 갚느라 결혼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른의 나이로 늦게 취업한 정만 씨 역시 취업한 후 2년 동안 빚을 갚느라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나이 먹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나이 먹으면 당연히 당연히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미래를 보고 만났었고요. 예.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질 않았네요. 시기 늦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준비가 좀 덜 된 거고 이 남자가 준비라는 거는 경제적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런 안정된 직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직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어느 정도 결혼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집을 장만을 해야 되고. 지난 14년 긴 시간을 함께 해온 두 사람. 이제는 정말 함께 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6월,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었던 정관 씨와 수현 씨는 정만 씨 직장에 있는 강릉에 5천만 원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셋집이 뭐 싸봤자 뭐 9,500, 뭐 1억, 1억 3천, 막 1억 5천. 예, 이렇게 나가니까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매달 모아서, 그러니까 매달 매년 모아서 들어가려고 해도 뭐 최하 5년에서 6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어떻게 하나도 안 써요. 그래서 나 결국에는 나 여기선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결혼하려면 나 지방으로라도 내려가야 되겠다.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30만 원. 대출금 5천만 원은 고스란히 빚이 됐습니다.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 가재 도구는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둘만의 보금자리는 어렵게 마련했지만 돈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정만 씨와 수연 씨. 이들은 사랑만으로는 결혼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 둘이서 열심히 해서 시작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고 저희도 그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지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은 정만 씨 커플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와 살인적인 결혼 비용 탓에 결혼을 앞둔 20, 30대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집도 비싸고요. 전세도 너무 비싸고요. 서울은 힘들어요. 서울은 안 될 것 같고요. 외곽 쪽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이 제일 고민이죠. 집이 고민이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결혼 비용 자체가 뭐 자금 비용이 몇 천만 원 단위가 드니까. 가장 큰 걱정은 최근 엄청나게 오른 신혼집 전셋값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당연히 비용이죠, 지금. 경제적인 게 받쳐줘야 행복한 결혼 준비 약속되는 조금 불편한 진실이 사실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예산과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상 환상 이런 것과의 어떤 갭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시절이라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남성의 결혼 비용은 평균 8,078만 원, 여성은 평균 2,93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주거를 책임지는 남성이 신혼집 마련에 쓰는 비용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가장 높았습니다. 비싼 결혼 비용 탓에 최근에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 세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올해 28살의 한지혜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대출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이제 6학기를 등록금 대출을 받은 거죠. 6학기가 원금이랑 이자랑 합쳐서 거의 2,600만 원 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7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왔지만 아직도 500여만 원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지혜 씨의 한 달 급여는 110만 원 남짓. 부모님 용돈 30만 원과 식비, 통신비, 교통비만 해도 빠듯한 생활에서 매달 30만 원의 학자금 대출금은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는 제가 행정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50에서 40 이렇게 학자금 대출 상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한 달 월급이 80, 90 요랬거든요. 4년의 대학 생활로 빚더미에 앉았다는 지혜 씨. 빚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연애와 결혼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32이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결혼식 비용 마련이라거나 아니면 뭐 같이 살 집, 뭐 신혼 살림 이런 거 하려면은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으면 시작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결혼하려면 또 빚의 시작이겠구나. 그럼 나는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31살의 이대권 씨도 주머니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가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떤 보조적이고 지원적인 업무에만 그치고 또 급여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단 열악하다 보니까 생활을 하면서 좀 비전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 5년 전 서울에 올라왔다는 대권 씨. 공무원 시험에 실패한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해왔다고 합니다. 끼어들어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라서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가는 비용이 식대와 밥값인데 그걸 아껴야 되니까. 식사는 가격이 싼 고시원 식당에서 합니다. 저렴한 편이에요. 불안정한 직장은 저임금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생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권 씨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방에 살았던 대권 씨는 형편이 어려워져 2년 전부터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평 남짓한 대권 씨의 방은 다리를 온전히 뻗기에도 비좁아 보입니다. 한 달 방세는 16만 원. 싼 곳을 찾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벽에 코가 닿고 팔에 막 걸리고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벽에서 쿵쿵 소리가 나고 제가 욕심 있다면 그 넓은 방에 안락한 그 몇 제곱 센티미터의 그런 여유가 아니라 굳이 욕심이라고 한다면 1, 2만 원의 절약 그게 저한테는 좀 더 절실해서 대권 씨의 한 달 수입은 100여만 원 당장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 대권 씨에게 결혼은 남 얘기일 뿐입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미래를 기대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작은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것만큼이나 또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좀 위축된 많이 상태라서 좀 더 안정된 취업을 해서 좀 안정된 뭐 연애 활동이든 결혼 생활이든 뭐 가정 이후든 그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졸업한 이후에 빨리 취업해서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취업은 쉽지가 않고 힘들게 취업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안 좋고요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비정규직 급여를 받아가지고 부채를 탕감하는 데에 뚜렷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인생에 있어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악순환의 뭐 함정이라고 할까. 지금 상태를 방치한다면 평균적인 한국 사람의 생애 주기가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이죠. 3포 세대를 지나 운 좋게 결혼에 골이 난다 해도 2030 세대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가난해진 사람, 즉 허니문 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D수첩은 허니문 푸어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 30대 기혼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뢰수준 95%의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설문 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혼 과정에 빚이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에 40.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빚이 발생한 원인은 거주지 마련이 79.4%로 가장 많았습니다. 20, 30대 기혼자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집이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빼곡히 늘어선 서울이지만 20, 30대 신혼부부가 서울에 살 전셋집을 마련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세 기간 2년이 다 돼 새로 살 집을 알아보러 온 젊은 부부. 만기 전에 이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직장이. 경기도 구리에서 전세금 1억 원 정도에 세 식구가 살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1억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들어갈 때보다 집값 전세값이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종부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좀 돈밖에 없죠 문제는. 전세도 많이 없고요. 박 씨는 현재 경기도 구리시 72제곱미터의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전세 대출 4천만 원을 받아 1억 500만 원에 얻은 전셋집입니다. 우리 신랑의 잠자리? 오는 3월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번 달에 전화 와가지고 이제 전세를 안 내놓고 월세로 바꾼다고 그러셔가지고 아기 아빠가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에 손수 도배해주신 거예요. 짠 이거 불 끄면은요. 아이가 클 때까지 이 집에 살 작정으로 부부는 방도 새로 꾸몄습니다. 이거 한밤중이면 정말 막 별이 막 이렇게 야광으로 빛나요. 도배하시면서도 좋으셨겠어요. 되게 좋았어요. 근데 9개월밖에 못 사네. 도변 진제 9개월 조금 됐는데 이사 가야 되네. 결혼 2년 차 전세 자금으로 빌린 4천만 원도 다 갚지 못했는데 이사 갈 전셋집을 구하려면 또 빚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한테 빌려받은 것이 다 지금 이 비용으로 집을 구하기가 또 힘드니까 주변 분들한테 뭐 어머님한테 돈 빌리고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계속 빚밖에 안 남죠.
빚으로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 살 때는 정말 얼마 안 가져도 다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말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는 생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첫째는 집이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제일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뭐든지 물가가 올라서 정말 힘들고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해 더 싼 집을 구하는 젊은 부부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계약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재계약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금액을. 그러니까 올려줘야 되는데 금액이 안 되는 거죠. 작년보다 4천에서 5천? 4천에서 5천? 네, 그 정도 올랐죠. 2009년부터 시작된 전셋값 상승에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일상이 돼버린 지금. 서울에서 1억 원 이하의 전셋집은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2008년 4월에 전세 시세를 100이라고 봤을 때 지난해 말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약 23%가 올랐고 지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구로의 한 소형 아파트의 경우 최고 1억 8천만 원이던 전세 가격이 4년간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치솟은 전셋값은 20, 30대 젊은 부부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뻥튀기? 애기 그 달덩이 같은 뻥튀기 있잖아. 그 재래시장에 가면 파니까.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온 27살 박규희 씨는 올해 결혼 3년 차 새댁입니다. 장을 볼 때면 집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이곳 재래시장을 찾습니다. 아, 쪽이 머리를요? 네, 머리가 기억하기. 애기매에 된 게 4cm 정도. 생활비를 아끼려고 가격이 싼 곳을 찾다 보니 재래시장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장 보면 그냥 1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여기서 장 보면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사이로 끝나니까. 기름값이 더 나오지 않을까? 여기 왔다 갔다 하시고. 기름값은 빠져요. 기름값이 빠지니까 저쪽 네. 멀리 파주에서도 여기까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기름값이 그만큼 다 빠져서. 부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59제곱미터의 소형 아파트에 삽니다. 시댁에 살다 작년에 아이를 낳고 분가하면서 매입한 집입니다. 이 집을 사느라 부부는 1억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전세 가격이 전세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월세를 살면 돈이 계속 새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를 하려고 대출을 알아봤는데 또 전세 자금은 대출이 좀 어렵다라고 하고 은행 제1금융권에서 집담보대출은 된다 이렇게 해갖고 집을 구매를 하게 된 거죠. 혼수와 예물도 없이 300만 원의 결혼식을 치를 정도로 검소한 부부였지만 집을 구하려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 전 박규희 씨는 3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남편 역시 학자금 대출로 10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1년간 시댁에 함께 생활하면서 부부의 빚은 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서 빚은 총 1억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가계 살림의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제1금융권에서 받은 거 1억 1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원금하고 이자랑 같이 갚아가는 걸로 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그리고 제2금융권 상호저축원에서 받은 거는 3천만 원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11%예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자가 총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나가요. 한 달 월급이 230만 원인데 순수하게 생활비로 나오는 돈이 23만 원이에요. 규희 시내의 월 수입은 230만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로 매달 90만 원을 내고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나면 생활비로 23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넉넉치 않다 보니 규희 씨는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면서 아기용품 홍보 행사에 응모합니다. 운이 좋으면 기저귀 등의 아기용품들을 무료로 받아
한 달에 5-6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달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살림입니다. 생활비로 측정된 게 25만 원인데 지금 토탈 계산해보니까 36만 3천 원 나왔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0만 원 정도 난 거죠, 이번 달에. 넘기자. 아, 빨리 넘겨. 넘겨봐. 매달 살림이 넘겨. 적자가 아, 나다 보니 기존 대출금 외에도 빚은 늘어만 갑니다. 물장구 치고 있지? 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출금 상환을 위한 거는 없어요. 대출금은 30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갚으면 이제 뭐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면 숨만 쉬고 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았을 때 그러면 모를까 먹고 살아야죠, 사람인데. 먹고 살고 그러면 힘들어요. 20, 30대가 받은 담보대출의 60% 이상이 거주지 마련에 쓰입니다. 이 비중은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20, 30대의 심각한 전세난과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의 지금의 공급 현실은 약 3에서 4% 정도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택 총량에서 약 10% 초반대까지 확보를 해주게 되면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나름대로 소득을 갖다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울산 광역시. 11개월이 된 딸 선미를 데리고 부부가 함께 외출을 합니다. 오늘은 딸 선미의 예방접종이 있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주사 비용이 아빠는 부담스럽습니다. 접종만 하는데 뭐 얼마 든다. 네. 다음 달에 뭐 얘기 들으니까 뭐 30만 원 든다. 네. 그러면 솔직히 직장인한테는 뭐 30만 원이면 갑자기 30만 원 목돈 나가면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래도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아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네. 솔직히 좀 금액적으로 많이 부담이 돼요. 아이는 두세 달에 한 번 모자 보건센터를 찾아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예쁘게. 괜찮아. 어이야. 아파. 괜찮아. 뽀로로다, 뽀로로. 뽀로로. 아이고, 전화. 몸머리 때 맞아야 되는데. 네. 너무 비싸. 못 낳겠는데. 오늘 주사 비용은 총 16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고 체크 받으시죠. 확인하시고요. 폐구균이랑 뇌수막염 예방. 추가 접종. 예. 그런 거는 예를 들면 뇌수막염이 한 번만 맞으면 예방되냐면 아니요. 지금 4차까지 맞았어요. 1차, 2차, 3차, 4차 끝. 국가가 지정한 7종의 필수 예방 접종은 회당 5천 원에 맞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예방접종은 모두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회당 10수만 원이 넘고 종류도 많습니다. 뭐, 총 합비가 얼마 정도 들었나요? 지금까지 맞추면서. 지금 뭐 세세하게는 안 따져봤는데 네. 추가 접종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100만 원 넘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요? 네. 어떤 부모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좀 그게 부담이 돼도 우리가 먹는 거를 좀 줄이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또 뭐 외식 같은 부분을 되게 많이 줄이고 이제 애기들한테 일단은 다 투자를 하는 셈이죠. 결혼 전 9천만 원을 모을 정도로 알뜰했던 안 씨는 결혼과 동시에 출산과 육아를 준비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혼자 살 때는 넉넉하게 살았다니까요. 아, 그러세요? 저 쓸 거 쓰고. 네. 근데, 저도 쓸 거 쓰고. 네. 이 친구도 혼자 있을 때 쓸 거 쓰고 갚자 보니까. 네. 이제 근데 합치다 보면 아기를 봐야 되니까는 직장을 못 나가 되면 저 혼자 버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저축이라는 거 한 번도 못 하고 살았거든. 네, 솔직히 말해서. 저축도 못 하고 거의 이제 마이너스 안 되겠구만 이제 사는 거죠. 안 씨의 월 수입은 160만 원. 보험료와 공과금,
통신비에 양육비까지 제하면 매달 4~5만 원은 적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 달 전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양육비는 더 늘어날 겁니다. 아이 셋은 낳자고 약속했던 부부는 양육비가 부담스러워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이나 뭐 아기들 분유 기저귀값 이런 게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는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모을 수도 없고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좀 많이 안 되는 그 시기쯤 가고 나면 그때쯤 뭐 맞벌이 시작해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뭐 저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기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만 2세 이하 아이 한 명을 키울 경우 매달 68만 원의 양육비가 든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기까지는 총 2억 6천여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엄청난 양육비는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한테 들어가는 뭐 양육비나 교육비나 그다음에 또 보험료 뭐 적금 하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좀 버겁나 봐요. 근데 원래는 안 그러다가 둘은 낳자고 했다가 갑자기 12월 말에 자기는 원치 않는다고 날려면 네가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막 되게 열심히 벌면 충분히 애를 키우고도 남 많고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정상인 거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근데 와이프나 저나 풀타임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계속 이거는 힘든 세상이죠. 네. 30대 후반의 정씨 부부에게도 육아는 큰 고민입니다. 맞벌이로 월 수입 550만 원이 넘지만 6살과 4살 두 딸이 다닐 보육시설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등하원 시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등하원 시간 맞는 곳이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 그 추첨하기 이틀 전에 줄 서서 저희는 그런 알바 써가지고 할 그런 여유는 안 돼가지고 거긴 아예 포기를 했고요. 다른 한 곳은 그러니까 정규반은 추첨해서 떨어져서 영어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비가 좀 비싼 것 같아요. 큰아이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의 한 달 원비만 49만 원입니다. 32만 원이고 우리 정규반 32만 원과 종일반 17만 원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영어 유치원이 끝나면 첫째는 동생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매달 10만 원씩 어린이집 비용을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입학금, 그리고 원비, 그 야간비, 그리고 뭐 종일반 활동비 이런 거 다 해서 그 다 합쳐서 940만 원 정도. 그 옷값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포함해 매달 두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만 150만 원에 달합니다. 맞벌이로 번 부부의 수입 550만 원으로 보험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양육비로 150만 원을 쓰고 나면 생활은 매달 빠듯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크다 보니 노후나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펀드나 저축이군요. 23만 원과 10만 원을 나중에 애들 그 학자금으로 모으는 것이어서 정작 저희가 필요하고 있는 것은 그냥 회사에서 내는 국민연금 말고는 없어서 좀 노후에 대해서 좀 많이 암담합니다. 전문가들은 20, 30대의 과도한 양육비 부담이 노후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아놓은 돈은 좀 있어요. 있지만 자녀의 교육 자금 문제가 이제 부모의 노후 자금 준비를 약화시키게 되고요. 또 부모의 어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까 이런 상황의 자녀들이 또 그 시점에 은퇴하신 부모님들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되는 아주 더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는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가 되고요. 20, 30대 기혼자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빚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결혼 전 빚이 있었냐는 질문에 21.6%만이 빚이 있었다고 답했지만 결혼하면서는 40.3%가, 현재는 64.4%가 빚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빚의 규모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빚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 중 79.6%는 주거지 마련을 위해 빚을 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돈을 빌린 곳은 은행인 제1금융권이 84.5%로 가장 많았고 카드회사와 저축은행 등이 14.4%, 대부업체인 제3금융권도 2.9%에 달했습니다. 이런 부채들을 제때 갚지 못할 때 20, 30대 가정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올해 34살인 최 씨는 결혼 당시만 해도 월 350만 원을 벌던 능력 있는 과외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6년 차, 최 씨는 현재 5천만 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가는 지출 모든 내역이 써 있어요. 갚아야 할 빚 중에는 고금리의 대부업체 빚도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냈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는 밀려 있으면 또 이렇게 짝짝짝 표시해놓고. 이게 안 메꿔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예 그때 안 받고 그때부터 생활을 딱 정의를 했을 텐데 그때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살아왔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생활비도 많이 안 쓰면서 잘 살아왔으니까 지금 당장 그 돈만 메꿔내면 되겠지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결혼 1년 만에 아이가 생기자 최 씨는 출산을 6개월 남겨두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녀의 휴직으로 가게 수입은 줄었지만 생활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용사 비용이랑 중간중간 병원 가는 거 그런 거랑 그때는 식비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막 그때 임신할 때 과일이 너무 땡겨갖고 과일을 하루에 막 딸기를 한 팩씩 먹고 막 이래갖고 그게 많이 들고 중간에 그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신랑이 이직하면서 월급이 뻥 뜨고 그때 거의 돈이 천만 원 이상 나갔던 것 같아요. 출산과 남편의 휴직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출산 3개월 만에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수입은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급이 옛날에는 막 제 월급이 남편 월급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한 달에 200을 넘지를 못하더라고 월급이. 근데 애기 보육비는 이미 아줌마한테 처음에 130을 맡겼거든요. 깐난 애기이기 때문에 150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30을 내고 분유값하고 기저귀값 하면 그게 이제 월급이랑 딱 맞는 거예요. 월급 200이 안 넘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은 줄지 않고 이자도 못 내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6개월을 공부해 수입이 안정적인 직종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씨는 2007년 결혼한 이후 임신부터 출산까지 총 1천만 원의 빚이 생겼고 1년 동안 아이를 돌보는 대신 일을 했지만 빚은 오히려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직 준비를 하던 6개월간 수입이 없어지면서 빚은 또 3,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때 최 씨가 돈을 빌릴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대부업체밖에는 안 되죠. 왜냐면 카드가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저희가 뭐 집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업체가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30%가 넘는 고금리였지만 신용카드 회사에서 빚 독촉을 받고 있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4년간 진 빚은 5천만 원으로 늘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최 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이자를 감면받고 변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자를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프로테이드를 조금 낮춰주고 그거를 10년에 걸쳐서 상환을 할 수 있게끔 길게 가주는 거. 그래서 연체전환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해주는 거 정도.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집도 줄이고 생활비를 아껴 나머지 빚도 차차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바닥만 따뜻하면 되니까 그냥 전기장판을 한 거죠. 지금 12도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난방비는 최대한 아끼고 식재료도 거의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는 상품이 안 되니까 이런 거 버리신다 그래갖고 얻어서 온 거고 이런 거는 옛날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놔뒀다가 잘라서 부침가루로 이렇게 부침해주면 여기가 이제 폐지 모아서 파는 거예요. 아 여기가요? 네. 이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거 허무.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 씨는 최대한 빨리 빚을 갚을 생각입니다. 최 씨와 같은 과중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까지 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빚을 갚지 못한 젊은 층이 늘어 지난 4년간 집계된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중 20, 30대의 비중은 44%에 달합니다. 20, 30대가 뭐 학자금이라든지 생활비, 뭐 전세자금, 또 결혼자금 등으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뭐 일시적으로 실업을 한다든지 또 이직을 한다든지 또 사업자금, 사업 실패 등으로 이제 한꺼번에 갚을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빚이 있다고 다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밤 9시 대리운전 기사인 김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노현동 YMCA라고 그러셨는데 어느 방면에 계세요? 노현동 YMCA 앞에 계신 거예요? 일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김 씨는 이제 막 초보 딱지를 뗀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내리신 걸 뭐 타고 가요? 13,000원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예상했던 그 고척동하고는 좀 딱 좀 이렇게 외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콜이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목동이 좀 가까울 것 같아요. 목동 쪽으로 가보려고. 네. 대리운전을 하고 받은 돈은 13,000원. 아, 예, 저기 예, 선생님 안경 쓰셨어요. 네. 서울 시내와 외곽을 돌며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하룻밤에 보통 1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아마. 네, 딱 12만 2천 원이네요. 12만 2천 원. 새벽 4시, 대리운전을 부르는 전화가 끊기면 김 씨의 하루도 마무리됩니다. 노곤한 퇴근길이지만 김 씨는 집에 가지 못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 용산의 한 세탁소. 김 씨의 진짜 직업은 세탁소 사장님입니다. 한때 월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던 세탁소였지만 지금은 손님이 줄면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2007년 8월 용산 역세권 개발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고 사업 진행이 더디고 보상이 미뤄지면서 주변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김 씨의 세탁소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개발 사업에 이렇게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매출은 줄고 그러니까 이 기존에 제1금융권에서 받았던 대출들을 또 갚아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생활도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금융권에 또 대출 비싼 이자지만 급하니 갖다 쓰게 되고 이제 악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대출로 갚게 되는. 창피한데 좀 이렇게 좀 많이 밀려 있어요. 보면 뭐 우리 김 씨의 빚은 총 4,300만 원.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린 탓입니다. 입금할 게 78만 원이네요. 아, 그러니까 웰컴 뭐 300 뭐 신라 200 또 원더풀 뭐 300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이거 밀려가면서 이제 목돈 필요하니까
또 애도 아프고 이러면 목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이제 돈 들어갈 때 이제 급할 때 그나마 그 남은 신용으로 될 수 있는 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늘어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 회생을 받으려 했으나 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낮에 코로나 안 먹고 저녁에는 꼬박꼬박 나와서 하고 이자를 감면해 준다거나 뭐 이러려면은 그거 최소한의 그거라도 낼 수 있는 소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 매출 갖고는 소득이 안 되잖아요. 그 대리운전도 얘기했더니 대리운전도 그게 소득이 그 일정하느냐. 자기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걸 제때제때 갚아야 되는데 일정하느냐. 뭐 그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최저 생계비 200만 원이 안 되니까 개인 생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김 씨는 개인 파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예, 수산시장에 계세요? 부평 가신다고요? 어떻게든 빚에서 벗어나려고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면서 밤낮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지만 빚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나가야 되나? 10만 원을 넘게 벌어도 빚독촉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한 번 대부업체에 이자를 보내야 합니다. 두 아이가 있는 집에 부치는 생활비는 하루 2만 원이 고작입니다. 집에 2만 원, 나머지는 대출. 아, 나 진짜 오늘 만 원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와이프한테 입금하려고 계좌 누르는 순간 많은 고민을 해요. 아, 그냥 다 줄까? 근데 다 그래도 봤어요. 그러면 그 후폭풍이 채권 조심하는 애들이 집에 찾아오려고 하고 막 전화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더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그냥 분할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씩 메꿔가면서. 예. 여보세요? 입금을 하는 순간에도 빚독촉 전화는 계속 옵니다. 예. 오늘도 찬바람 부는 거리에서 일거리를 찾는 김 씨에게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새해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면 내가 다만 얼마를 벌든 간에 정정당당히 벌어서 내 식구들한테 내 애들 입히고 먹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가장 노릇을 지금 결혼 5년 차인데 이렇게 제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 거죠, 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계획해야 할 20, 30대지만 2012년 대한민국 2030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너무나 버거워 보입니다. 아기가 크면 클수록 사교육비도 들어가고 그럼 그게 벌써부터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또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또 아이가 또 크다 보면 저랑 똑같은 거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대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 가면 또 이 취업난에 시달려야 되고 전 그게 싫어서 이민을 정말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이라면 당장이라도 갚고 싶어요. 빚을 진다고 한다면은 사실 언뜻 보기에는 개인 가정 또 개인의 사정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고 뭐 학자금 융자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산층 이하가 전부 다 대출을 받고 대출 받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 대출을 받지 않으면은 좀 전월세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이죠. 계층의 문제고 소득 재분배의 문제고 또 어떤 그 뭐 실업 대체든지 혹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사회 정책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빈곤의 문제로 보고 출발해야겠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은 어렵고 힘든 문제라는 의미일 겁니다. 가난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게으름이던 시절이라면 이 말에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 빚을 지고 그 빚이 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든다면 국가는 그 어떤 문제보다 국민의 가난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가난한가라고 자책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